천억 노리는 것처럼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을 칠 겁니다, 저희는. 성동격서. 뭘 하려는 거야, 당신네들? 안녕히 계세요. 최초로 체납세금 천억, 그거 개타는 게 우리 공사 아니고요. 그 극진건설 터뜨려서 마석동 재개발 백지화 시키고 다미식당부터 살릴 거예요. 시에서 보호 안 해주면 우리라도 해주자고요. 국민의 의무 다 하려고 열심히 산 분이잖아, 우상철 씨. 아, 그래서 밥은 누가 산다고 했죠? 내가 산다네. 비싼 거 먹어도 돼요? 아, 그럼 뭐 고기 구우시죠? 소주 한 잔 어때요? 좋네. 국민의 의무를 지킨 사람은 권리도 지켜드려야죠.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. 언론도 등 돌리고 데모할 때 앞장섰던 놈들도 줄줄이 경찰에 잡혀갔어.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? 저기 죄송합니다만요, 회장님.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세 줄로 문을 걸어 잠가놓고 그 농성도를 하고 있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예. 아, 저 사람이 아직 안에 있는데 무작정 포크레인을 들이밀 수는 없으세요. 회장님,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요. 아니사? 예. 내가 언제까지는 시덥잖은 변명을 더 들어야 하나? 그만 들으셔도 됩니다.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.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일하라고 너희들한테 내 회사 주고 내 돈 맡긴 거야. 책임감 있게 일하라고. 땡전한 번 없이 길거리에 나앉기 싫으면 알았어? 예, 회장. 명심하겠습니다. 나가봐. 너희 같은 놈들한테는 밥도 아까워. 2년 전 그 사기꾼 놈 말이야. 날 찾아왔더라. 조심하라고. 천억 뺏기기 싫으면. 그 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? 회장님.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. 그래. 일은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.